아픈가 눈물이 안 나. 와 진짜 이거. 너무 좋아갖고 아니 진짜 너무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나 진짜 나도 와. 자 지민아 얘기 좀 해봐. 이때 잊지 못할 순간이다. 자. 아 내 내 생일 파티 갔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생일 파티 같아. 아 몰래 카메라 같아요. 아. 와 진짜 아, 깜짝 놀랐어. 아 좋네.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다. 우리 지민이 여기 방탄. 방탄 지민이 없으면 안 됐어. 지민이 없었으면 1등 못했을 거예요 진짜로. 너무 고맙고. 저희가 옛날에 이거 미니어처로 받았던 기억이 나요. 요만한 거 받고 이제 좋다고 이거 아, 나 이거 그랬었는데. 이거. 아, 엘리베이션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야무지다. 예, 지민이가 되게 힘들어하지 마 이러고 딱 듣고 딱 감동받고. 아니 제가 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제가 저만 이제 태형이를 이렇게 챙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이제 태형이한테 배우는 게 많고 이제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감동도 되게 많이 받고 그때마다 오히려 아 얘가 정말 친구여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울지 말고 임마. 멋있어요. 울지 말고 울자 갑자기. 저는 좋습니다. 좋죠. 왜 울어 임마. 야 잘 썼다 야. 그래 야 각색할 필요가 없어. 태형이 민기 형 석진이 형 정국이 남준이 형 호석이 형 이제 우리 멤버들한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고맙다. 아,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되게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거를 하게 해주셨어요. 무엇이 멋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멋있고 싶어졌고 저도 좀 더 저다운 저를 만들고 싶어졌었고 우리 멤버들 덕분에 정말 정말 행복이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시작할 때부터 부족한 거 많고 되게 보잘것 없고 되게 아무것도 없는 저였는데 우리 멤버들이 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되게 멤버들이랑 함께 하면서 되게 행복하다고 느꼈고 내가 잘못했어. 너 무대 접으러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장난스럽고 애같이 굴어서 내가 미안했다. 인정. 나중에 좀 더 우리끼리 나중에 얘기를 지금 팬들은 지금 어? 미친씨 줄 서가지고 공연 보겠다고. 제가 이제 알겠으니까 형한테 기분 나쁜 행동을 한번 알겠으니까 제가 그걸 진짜 고치도록 할게요. 어떻게든 제가 우울한 날에 제가 형이 장난쳤다고 해서 조금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형은 조금 이해만 해주세요. 제가 그걸 제가 고칠게요. 사실 너가 그거를 알아주고 고쳐준다면 나 너무 고맙지. 사실 나도 상처 많이 받고 하니까. 맞아.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더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도록 노력을 할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 항상 나도 밝고 가볍고 정말 이런 모습만 보여주지만 나도 굉장히 자주 우울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남들한테 이제 밝은 모습 보여주려고. 아멘! 정말 네 저희를 만들어주신 도와주신 낳아주신 항상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고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동군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진짜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전국이 많이 울었네. 오늘 전국이 많이 울었네. 아이. 기쁜데. 네,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저희들의 무대와 이제 음악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들, 아빠가 잘 지내고 있지? 내일 모레가 아들 21번째 생일인데 직접 만나 축하해주지 못해 많이 미안해. 아빠, 엄마, 아들 사랑해줘서 고마웠고 사랑스러운 우리 호석이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컴백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미니 앨범 열심히 활동해 그동안 고생한 보람 꼭 얻을 수 있도록 아빠가 기원할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가 바라는 것은 내 건강이야. 건강이야 모든 일을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길 바란다. 아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아들 사랑한다. 제이홉 파이팅. 방탄소년단 파이팅. 진짜 시간을 돌리고 싶다. 무대하기 싫어도 아, 더 잘했을 텐데. 엄마 어머니가 왜 울어? 어 정국이 야 정국이 그럼 왜 울어? 아 정국이 소리한테 실수를 했대요. 뭐? 우리 중간에 정국이 같은 뭐? 아니 말 안 돼. 얘가 실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야 그래서 야 잘했다 야. 아미.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데뷔 때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안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득 쌤, 성현이 형, 스태프분들 우리와 함께 Army's all over the world. 그 stage and our performance and the music could be the hopes and dreams for many people of the world.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씨 눈물 고였어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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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제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 네. 이 이거는 진짜 전국이 야, 아무 아무 진짜 그러네. 우리 정국이 어떡해.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조금 모여서 얘기하면서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우리 뒤에, 우리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항상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믿기지 않고 이상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와, 아 호면들, 와, 와 이거 안 했어. 와 이거 진짜 제이홉 때문 아니야? 자, 아 진짜요? 왜 뭐 뭐? 흥, 이 새끼. 귀여워. 우리 마을 태형이 알았어? 네.